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코프로비엠 한번 볼게요. 종목 코드 번호 24754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27일 오후 4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을 보면 이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딱 느껴지시죠? 뭐, 퍼도 이제 적지 않은 수준이고, 그런데 이제 추가 상승이 충분히 더 나올 것이다라는 시각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지금 퍼 대비해갖고 주가가 또 고점이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증설 그리고 하반기 모멘텀, 그 증설 모멘텀도 있죠. 그리고 이제 향후 뭐 2022년 이후에 이제 삼성 SDI와의 어떤 그 공장 가동, 에코프로 EM 합작법인 공장 가동이 시작되고, 미국향 이제 양극재 공급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글쎄요,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실제 지금 주가가 고점인가 싶을 정도로 향후 모멘텀이 매우 많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제 주 고객이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가 있죠. 캠5, 캠6.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캠7까지 생산 캐파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매출은 뭐 캐파와 똑같이 늘어나겠죠.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이 거의 뭐 1.5배에서 2배씩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효성 TNC 한번 볼까요? 주가를. 이 구간에서도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스판덱스 대표주. 워낙 이게 비수기에도 지금 가격이 상승해왔던 터라 지금 효성 TNC 주가가 엄청납니다. 지금 어쨌든 제가 효성 TNC를 이제 올해 초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가가. 근데 계속 가죠. 이런 식으로 이격이 벌어졌다가 다시 좁혀지면서 약간 숨고르기를 하죠. 한 이후에 다시 이격이 또 벌어지죠. 또 벌어지고 다시 숨고르기. 또 한번 치고 올라가죠. 치고 올라가죠. 숨고르기 되고 또 치고 올라가죠.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에코프로비엠 그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뭐 퍼가 높다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퍼가 높다고 해서 주가가 안 간다랑 안 간다 그것도 아니죠. 자, 그리고 보면 이제 수급적으로 봐도요. 오늘 뭐 조금 매도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소량의 핸들링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전히 외국인들 기관들은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개인들은 계속 팔죠. 개인들은 계속 팔고 외국인 기관들은 계속 모아간단 말이죠. 이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이 구간에서도 그러면 추가적으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아직 대량 매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은 글쎄요. 이게 좀이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매도를 치지 않는 한, 저는 계속 가져가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의 어떤, 대량 거래의 어떤 추이를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현재로서는 종가상으로, 계속 꾸준히 좋은 주가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가도 이렇게 좀 높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오늘은 뭐좀 증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3일선 지지를 받았다. 좋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뭐 정고점은 뭐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중기적으로 좀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여기 탭에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 클릭을 하시면 저희 여기서 이제 김용재 소장님께서 이제 매일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 하시기 전에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가지입니다. 추격 매수 금지 등등. 원칙 매도, 손절가 이탈 시. 그래서 이제 뭐 전일 미국 증시부터 시작해갖고 오전에 이제 리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손절가를 잘 지키시고 대응하는데 큰 무리 없도록 항상 하시길 바라겠고요.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한 테마주 검색기, 김용재 소장이 사용하는 AP 테마주 검색기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버전별로 다운을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수 있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볼수 있고 시장의 주도주를 한 번에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다운로드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